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몸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포에 있는 단백질 안테나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텔레비전과 같으며 방송이 수신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텔레비전이 고장 난다면 텔레비전이 죽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방송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심장 이식을 받게 될 때 그들에게는 심장 기증자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세포의 기억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세포 생물학적인 의미에서는 이 세포들이 우리에게 모든 기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세포들은 자신이 간세포인지 피부세포인지 등 어떤 종류의 세포인지를 알고 있어요. 다른 소녀의 심장을 이식받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심장 이식을 받은 바로 직후부터 끔찍한 일을 당하는 생생한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악몽은 매일 밤 계속해서 반복되었답니다. 결국 그녀의 담당이사가 물었어요. 그 심장을 어디서 구했나요? 라고요. 사실 그 심장은 억울한 일로 생을 마감한 한 소녀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생생한 악몽이었기에 경찰은 꿈에서 본 장면에 대해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마침내 경찰은 소녀의 생생한 꿈을 토대로 한 진술로 인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핵심은 이식받은 심장세포가 소녀가 생을 마감하는 순간의 안테나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장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운로딩 받는 거고요. 말하자면 그 소녀는 생을 마감했지만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심장이 수신기를 갖고 있어서 여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심장은 각 개인의 정체성을 만드는 원천이에요. 이 모든 특별한 데이터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이 점은 양자물리학, 에너지장, 그리고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정말 심오하며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몸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몸을 통해 방송되고 있는 존재이죠. 우리 모두는 몸 밖에 존재하며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이 연결된다는 점은 너무나 경이롭고 흥미로운 현상이고요. 우리는 왜 몸과 영혼이 존재하는 걸까요? 몸은 가상현실의 옷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옷 속으로 뛰어들어와서는 세상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옷을 입고 사는 동안의 경험은 우리의 근원에게로 다시 보내집니다. 뇌활동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말이죠. 머리 바깥에서 자기뇌파 검사기를 이용하여 뇌활동을 읽을 수 있는데요. 이 실험에서 인간은 세상을 향해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가 일몰을 볼 수 있는 이유며 초콜릿을 맛볼 수 있고 장미향을 맡을 수 있는 이유이죠. 우리는 삶을 경험해보기 위해, 창조해보기 위해 이곳에 온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한다면 우리는 죽어서 천당에 갈 수 있겠지? 라고 사람들은 말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 창조하기 위해 왔으며 경험하기 위해 온 존재입니다. 만약 창조하는 삶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프로그램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기에 무척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것조차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면 생물학이 새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만약 창조를 위해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한다면 여러분은 이곳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은 매일 아침마다 가장 행복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며 즐거운 마음으로 깨어날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창조하는 능력을 갖게 될 거예요. 인생이 즐거움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는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것을 경험하죠. 기억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직전까지 인생은 매일이 괴로움이었을 수 있지만 사랑에 빠지게 되면 마치 천국처럼 삶이 아름다워 보이죠.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 생각하는 것을 멈추었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에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원하는 상태를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반복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무의식을 리프로그램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안 좋은 습관을 멈추고 원하는 것을 반복하여 프로그램에 넣는다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다시 깔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의식과 무의식은 완전히 다르게 작동됩니다. 이 둘은 학습 방법 자체가 완전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의식은 창조적인 마인드예요. 한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정신이든 본질이든 우리를 말하는 모든 걸 의미하죠. 우리의 의식은 어떻게 학습하는 걸까요? 자기계발서 책을 통해서도 학습할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책을 읽는 것만으로 의식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죠. 책을 다 읽고 난 후 당신의 삶이 뭔가 변화한 게 있나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바뀐 것 같지 않네요 라고 답해요. 우리의 의식은 우리 행동의 단 5%만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약 95%가 무의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고요. 책을 읽는 것으로 의식을 학습하는 방법은 무의식이 배우는 방법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무의식은 이런 방식으로 학습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은 생각을 의식적으로 반복하여 만드는 습관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습관 마인드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 걸까요? 무의식을 프로그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은 생후 첫 7년 동안 모든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요. 그건 이런 거죠. 무의식은 세타파라는 진동 주파수에서 작동하는데요. 이런 상태를 체면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체면 상태일 때 우리의 무의식에 정보를 다운받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무의식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하루에 두 번 우리의 뇌는 세타 상태에서 체면을 통해서 정보를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루에 두 번 체면 상태가 언제 일어나냐면 진동 주파수가 증가할 때인데요. 첫 번째는 가장 낮은 진동 주파수대에 있는 델타파 상태인 잠을 잘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막 잠에서 깨려 할 때 아직 완전하게 잠에서 깨지 않은 새벽의 몽상 상태이죠. 막 잠에서 깨서 이게 실제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인 세타파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잠든 상태인 델타에서 점점 깨어나면서 진동수가 높아져 세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체면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세타파이죠. 하지만 잠에서 더 깨어날수록 세타는 더 진동수가 높아지게 되어 알파 상태가 되고 그러면 의식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갈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알파에 있던 상태에서 베타 상태로 가는데 이때 활동적인 의식 상태가 됩니다. 하루를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거죠. 그리고 활동적인 의식 활동을 하는 베타 상태에서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오면 차차 안정되면서 우리의 뇌는 낮은 진동수인 평온한 의식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잠자러 갈 때는 어떨까요? 바로 활동적인 알파에서 세타 상태로 진동수가 점점 더 낮아지게 돼요. 잠을 자러 갈 때 점점 떨어지게 되면서 정말 잠에 들었을 때는 잠에 들기 전인 세타에서 완전히 잠이 든 상태인 델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 우리의 뇌는 세타 상태를 경험하는 거죠. 잠에서 깨어날 때와 완전히 잠들기 전 이렇게 두 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 우리의 뇌는 최면 상태인 세타 상태인 거죠.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잠재의식 녹음기를 통해 무의식을 리프로그램 하는 거죠. 알파의식 상태가 사라지고 몽상 상태인 세타 상태로 될 때 내 무의식에 다운로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 프로그램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의 마인드에 주입해야 합니다. 매일 밤 최면 상태에서 여러분의 소망에 관련된 확언을 듣는 거죠. 사실 최면은 처음 무의식이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7살 이후에 무의식은 다른 방식으로 학습됩니다. 이것을 습관화라 부르죠. 습관화의 의미는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반복 또 반복한다면 무의식은 다운로드되며 그것은 습관으로 형성될 겁니다. 7살 이후 무의식 프로그램을 바꾸고 싶다면 습관을 만들면 됩니다. 뭔가를 그냥 벽에 붙여놓고 보기만 하는 것은 소망이지 습관이 아니에요. 습관은 생각과 실제 몸을 움직이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7살 이후의 모든 것을 배우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5%만이 의식적인 것으로 나오고 95%는 프로그램화된 무의식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무의식 프로그램이 프린트된 결과란 뜻이에요. 그렇기에 현재 자신의 삶에서 보이는 소망, 직업,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것들, 원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무의식에 프로그램 된 것이 그렇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무의식 프로그램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의 인생에 표출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 있는 마인드를 갖고 반복된 행동의 습관을 통해 무의식을 재프로그램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스럽지 않으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무의식을 리프로그램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 95%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심겨진 무의식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을 선택하면 프로그램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사랑에 빠지는 것 역시 생물학적으로는 빨간 약을 선택하는 것과 같아요. 많은 과학자들이 마음에 대한 현상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요. 의식은 어떤 과제에 집중할 수도 있고 혹은 시들해질 수도 있어요. 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의식이 깨어있을 때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창조적인 의식 등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의식이 사색에 잠기거나 잡생각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마치 자동장치가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통제가 안 되는 많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의식이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상태일 때는 무의식에 의해 작동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죠. 여러분의 마음이 올바른 방향을 향할 때 여러분은 마치 자동차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과 같고요. 만약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창의적인 대답일 것이고 의식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 소망은 우리의 의식 내에 있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은 일상의 5%만 의식으로 행동해요. 95%는 무의식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허니문이나 신혼생활 때처럼 행복한 상태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사실 아주 간단해요. 그 해결책은 바로 무의식의 프로그램을 바꾸는 겁니다. 의식은 희망과 소망이고 무의식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희망과 소망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상의 95%는 자동적으로 그런 희망과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의식이 희망과 소망을 갖도록 리프로그래밍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잠이 들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의식은 단절됩니다. 의식이 단절되어 있는 동안 뇌 활동의 다음 단계를 세타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우리가 생후 7년까지 가지고 있는 뇌의 기능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심으로 간절히 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루고 싶은 소망에 대한 확언을 들어보세요. 자기 전 세타 상태에서 듣는다면 그 효과는 정말 엄청날 겁니다. 왜냐하면 의식과 단절되는 잠들기 바로 전 그 순간 그 프로그램은 재생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의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식을 중단시키고 곧바로 무의식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를 자동 최면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최면 상태를 스스로 컨트롤한다면 여러분은 최면 치료사를 만나러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이 최면 프로그램으로 무의식을 활용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게 할 테니까요. 오늘 밤부터 꼭 자기 전 자신만의 소망 확언을 들으면서 잠들기를 추천합니다.